2017년 12월 1일 일본에서 강철의 연금 술사를 실사화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넷플릭스에서 뒤적거리다 찾았으니까요. 왜 그랬는지는 앞으로 쭉 리뷰를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 1, 0. 애니메이션판과 만화판 모두 극찬을 받았던 강철의 연금술사. 이를 실사한 영화를 본 후 팬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돕니다. 연금술로 명작의 실사판을 연상해서 쓰레기가 나왔다 라고 말이죠. 50화나 되는 애니의 분량을 2시간짜리 영화에 집어넣으려니 밑도 끝도 없는 전개와 엿바꿔먹은 캐릭터성 그리고 심각한 원작과의 괴리감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많으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리는 원작 스토리를 조금씩 떼와 재구성한 후 오리지널 설정을 캐릭터에 덧씌운 식이었으며 1편으로 완결이라고 했으나 끝이 애매하게 끝나는 바람에 진짜 완결이라면 만들다만 영화가 되시겠습니다. 드래곤볼 시사판은 피콜로 대망이라는 큰 주제가 있었지만 우리 강철이는 킹 브래들리나 반 호엔하임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이 그냥 주제가 없습니다. 에드 같은 경우 애늙은이 같은 캐릭터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했으며 알폰스 같은 경우 CG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출연하지 못했고 정말 뜬금없이 사춘기가 와서 형한테 주먹질을 하는 등 원작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부사령부에 관련된 묘사가 적다 보니 머스탱과 그의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머스탱 부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리자 호카이입니다. 근데 그 냉철하고 칼 같은 성격인 호카이가 호문클루스를 마주하면서 손을 떠는 모습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최애 캐릭터인 머스탱은 베럭에서 나왔는지 파이어맨 마냥 화염 방세기를 싸댑니다. 능글능글하면서 출세를 위해 수많은 정교한 계산을 하는 외유내강의 모습 자체를 삭제한 영락없는 파이어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CG만큼은 데스노트에 비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중간중간 스토리와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들이 다 빠져버리고 전개가 되다보니 이건 뭐 만화 안 본 사람은 불쇼만 보다 끝나는 격이었죠. 차라리 2부작이나 3부작으로 만들어서 좀 더 개연성을 부여할 만한 사건들을 집어넣고 캐릭터성을 좀 더 살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